이야, 이제 프리온 씨를 할 줄 알아? 야, 이걸... 야, 네가? 야, 한 번 들으면 이걸 다 알지. 누가 못해, 이거를. 저번 편에 네가 알려주긴 했는데 네. 딱 한 번 들으니까 그냥 이해가 되더라고. 한 번만에 안 들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또 그러게. 아, 또 나같이 똑똑한 사람들은 네, 네. 알잖아, 또. 나 공부 잘하고. 응? 너 못하잖아, 나? 누가? 같이 나왔잖아. 내가 맘만 먹었으면 진짜 마음을 안 먹잖아. 그게 문제긴 하지. 그래요. 하여튼 이거 프리워시 끝나고 이제 다음 과정으로 그 카샴푸 작업해야지. 어, 카샴푸. 네. 그것도 내가 지금 한번 해볼라 이거든? 네, 해주세요. 내가 프리워시까지는 내가 다 알겠어. 똑똑하시니까 아시겠지. 그치. 똑똑하잖아. 한 번을 더 들어야지 내가 이해를 할 거 아니야. 똑똑한데 뭐하러? 굳이? 한 번만 알려줘봐. 알려봐.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뭐. 그 정도로만? 아. 네가 할 줄 아는데 아. 봐달라? 그렇지, 그렇지. 기다려봐. 내가 준비를 해놨고.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내가 응? 다 샀다고 내가 이렇게. 야, 버킷 뜯어. 어, 물도 받아놨어 내가 지금. 세차하려고 물 받은 거야? 그럼. 이 차 닦으려고 물 받은 거야? 카샴푸 닦으려고? 그렇지. 이야. 야. 차, 응? 그럼 어떻게 쓰냐 근데? 이걸 몰라. 물 그거 가지고 될 것 같아? 무섭게 이게? 이리와봐 알려줄게. 이거 이걸 거꾸로 껴놨네. 물은 무슨 뭐 먹지도 못하겠네 이 정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닦아가지고 이게 버킷이잖아. 세차 버킷. 오, 양 이게 보통 어, 18리터 정도. 야 버킷. 양 버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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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킷이 18리터 정도라고. 보통 한 이 정도 3분의 2까지는 물을 채워야 돼요. 아 그래? 왔다 와. 아 그렇게 많이 필요해? 일단 그럼 내가 물 어, 물 받아올게. 알려달라며. 가? 아니야 아니야. 나 가? 아니야 금방 올게. 3분의 2. 3분의 2? 아 4? 4분의 3. 그래서 일단 여기서 물 넉넉하게 어 갔다 올게. 어. 물이 적으면 안 되잖아 세차하다가. 어, 어 갔다 올게. 아 물 높이 좋아요 아주. 딱 예. 이만큼? 예, 난 이 정도 조금 에이. 적긴 한데 3분의 2를 뭔지 모르나? 맞는 것 같은데. 예, 하여튼 뭐. 야 뭐 카샴푸라고 내가 샀거든? 예. 근데 이거를 얼만큼 넣어야 되는 거야? 써있네. 1대 2천 희석비의 초고농축 프리미엄 카샴푸. 그럼 이걸 뭐 어떻게 넣으라고? 1대 2천 물 2천에 이거 1. 이게 카샴푸마다 사용 방법이 다 다르다고. 사용 방법이라기보다는 희석하는 방법. 희석하는 방법이? 네. 2천에 이거 한 뚜껑 정도만 넣으면 되거든요? 아. 두 뚜껑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요 뚜껑으로 그냥 넣으면 된다? 네, 네. 근데 내가 저번 편에 얘기했잖아. 중성이 안전하다고. 어. 세상 많이 넣어도 상관은 없어. 아. 상관은 없어.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 돈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네. 항상 세차용품은 이 만든 사람들이 권장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권장하는 방법? 네, 그대로만 해주면 돼요. 물 18리터에 2,000 대 1. 자, 네. 얼마예요? 그래서 띄워놨어. 헷갈릴까봐. 아이, 보인다, 보인다. 아, 이렇게. 너 헷갈릴까봐. 아, 보여? 어. 보여? 보이네, 보이네. 그래요? 한번 넣어보세요. 네, 아, 아, 아이고, 다 썼네. 이렇게 한 뚜껑. 한 뚜껑. 한 번 더? 한 번만. 한 번 더. 자, 자, 여기 따르면 거품이 안 나잖아. 어. 거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뭐 기다리면 나타나나? 우리가 프리언시를 전에 하잖냐. 어. 그러면은. 약품 쓰고 고압수 쏘지. 그렇지. 고압수 쏘는 시간이 저기 세차 시장에 남을 거 아니야. 어. 몇 분 남잖아. 그래서 띠띠띠띠 거리기 전에 여기 와서 고압수를 쏴주면 거품이 난다. 아, 물을 여기다 쏴가지고. 고압으로 때려가지고 거품을 이렇게 내는 거지. 그럼 무조건 뭐 그 고압수로 마셔야 돼? 이런 이걸로 그립가드라는 건데 얘는 핸들에도 되고. 아, 아니 거품이 아 거품이 나네. 아, 거품이 난데. 아, 아, 뭐 거품 내는 거 아니면 이게 네 거지. 어. 이거 갖다 할 때 차 닦는 거잖아. 내가 이렇게 쿵쩍쿵쩍 해줘도 거품이 나. 근데 아... 많이 안 나. 이걸로 이렇게 아 이렇게 해봐야 그렇게 맛이 안 나. 그러면 어떻게? 야, 고압수로 거품을 내면 보여줄게. 고압수로? 봐봐 우리가 프리온시하면 고압수를 쓰잖아. 그렇지. 쓸 때 같이 와서 거품을 넣으면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세차하기 전이나 프리온시 전에 미리 약품을 넣으면 편하겠지. 이 거품 끝머리 있지. 어. 끝머리. 어, 어, 끝에 끝. 어, 끝머리 뭐야? 총구. 어? 총구가 바닥에 있으면 안 돼. 그러면은? 여기 물이 여기까지 있지. 여기 중간까지 차 있잖아. 어. 이 여기 한 이쯤 어디? 아니면 물 띄어... 바깥에서 써야 돼. 물 바깥에서 아, 써야. 띄어가지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확 이렇게 거품이 아... 조금 조금씩 올라오는 거야. 오... 팍 안 튀고 조금 조금씩 높게. 높게. 그래서 해봐. 너가 해봐. 네. 첫 고압수가 중요해. 아, 세차용품 카샴푸에서 첫 고압수잖아. 어. 중요한 거야. 그렇지. 어깨 제대로 견착을 제대로 해. 눌러줄래? 어 눌러줄게. 이게 맞아? 아니야. 미안해. 아래에서 위로 쏴줘야 돼요. 공구를 아래에다 붙이고 이렇게. 아 위에서 쏘라며? 연맥이라 그랬지. 버킷 사면은 이 그립까지 있지. 너 지금 샀네 이거를. 이게 있으면 거품이 안 납니다. 아... 거품 먼저 내고 이걸 일단 무조건 넣어. 뭔지 몰라도 넣어줘. 맨 밑에 이렇게 깔아주면 돼. 아, 아 형 알지 알지. 네, 어. 자 한번 닦아봐. 내가 너 닦는 거 보면서 내가 한번 알려줄게. 아 알았어. 줘봐. 야, 저... 야 이거 그냥 하지 뭐. 쉬워 그냥 쉬워 어렵지 않지 그래
쉬워 쉬워 막 그냥 이렇게. 자 쟤들 생각을 해봐. 네 차가 이렇게 앞으로 가잖아. 네 차 앞에 차도 있을 거 아니야. 어? 이물질들이 여기 많이 묻겠지. 얼굴이 얘 얼굴이잖아요. 어 얼굴에. 근데 얼굴 먼저 닦은 다음에 여기 가면 제일 더러운 데라는 얘기야. 어. 세차는 위에서 아래로. 거품이 지금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이렇게 막 땅으로 흐르지. 어, 그렇지, 그렇지. 오염물 잡고 같이 내려가는 거라고. 바닥으로 떨구는 거라고. 어. 근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이물질 어디 있겠어? 여기서 이렇게 닦아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여기 있겠지. 아, 그게 어? 어. 내 차 그게 새끼 치지 마. 위에서 아래로 부드럽게. 아, 위에서 아래로? 이물질이 제일 많아. 하단은 옆면도 그렇고 하단이 제일 더러워 자동차에서. 차가 땅이랑 가까우니까 더러울 수밖에 없겠지. 그치. 응. 차가 지금 보내지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어. 여기다가 이 거품을 이렇게 짜면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치, 이렇게 막 흘러.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줘서 이렇게 흘려주는 거라고. 아, 이 거품들을 네. 흘려줘. 네, 가볍게. 아, 막 닦으면 안 되는 거야? 위에서 아래로. 네. 위에서?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그렇긴 한데, 그냥 이렇게 내려오면 또 위에서 아래로가 다르겠네? 이 위에서 아래로. 네. 아를 가려서 써야지. 아, 되게 지금 별로였어. 위에서 아래로. 너만큼 닦았잖아. 응. 더러운 데도 닦았잖아. 응. 우리가 설거지 하다 보면은 만약에 밥풀이 막 잔뜩 묻은 밥그릇을 닦아야 돼. 응? 수세미 갖다가. 응? 그럼 닦다 보면 그 밥풀 묻지. 그렇지. 밥풀이 막 그 수세미에 묻잖아. 짜이 나잖아 그 느낌. 오오. 내가 먹은 밥도 아닌데. 그래서 여기도 이물질들이 묻어. 밥풀 묻듯이. 회사까지 여기까지가 있겠다. 여기다가 밥풀을 빼내주는 거야. 이렇게 바닥으로 흘려내주는 거야. 아. 빨래 역할. 아. 네? 우리가 설거지할 때 밥풀 묻은 게 손으로 떼도 되지만 여기서 하는 얘기가 다르잖아. 허리만큼 떨었는데. 이게 그 정도인가. 네, 이물질이 아. 분명 묻었을 테니까 밑으로 흘려내려주면 이게 안 올라와. 어. 이 구조가. 그래서 한 면 정도 다 닦았다 하면 헹궈주고 다음 면 닦고 헹궈주고 다음 면 닦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한쪽 면으로 하다가 이 면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렇지. 좀 뒤집어서 해보세요. 여기가 좀 더러웠었어. 빡빡 닦지 마, 좀. 여기가 더러웠었어. 더러워도 빡빡 닦으면 안 돼. 그 살살만 해도 없어. 얘도 세정이 있어. 너 피부 세수하는데. 어. 존나 세게 하는 게 피부에 좋겠냐? 뭐 맨들맨들하게 이렇게 살살 해주는 게 피부에 좋겠냐?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좀. 얘는 뭐가 좋겠냐? 얘도 부드럽게. 그렇게. 프리어시까지에서 이물질 떨고 났잖아. 걷다 대고 굳이 그렇게 세게 할 필요 이유가 있나? 굳이? 아빠가 잘 몰랐어. 미안해, 애기도. 아빠가 좀 힘들어. 야 근데 내 스펀지랑 네 스펀지랑 다르다. 이렇게 스펀지냐? 스펀지 아니야 이게? 스펀지 이게 스펀지고 이게 내가 손을 넣을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난 그런 게 없는데? 짱이지? 오 어떻게 넣었어? 손을 넣을 수 있는 거는 미트. 얘도 넣을 수 있나? 얘, 애초에 걔는 손으로 잡고 하는 거야. 내가 손이 커서 그렇지 좀 손 작은 사람들 이렇게 빠져. 아 그래? 그리고 이 안에 물이 들어가. 그래서 다음 세차할 때 물이 있다? 와 엄청 재밌게 좀 곰팡이를 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 좀 찝찝하게 하겠다. 콜라를 바닥에다 다 쏟았는데 그걸 이불로 닦은 다음에 그걸 덮고 자는 느낌. 아~ 근데 이게 장점이 있어요. 이게 하단 닦을 땐 좋아요. 하단을 이렇게 닦아줄 때 이렇게 막 이게 놓칠 수가 있어. 앞쪽으로 가봐. 더 앞쪽으로. 야~ 맨 아래 닦아봐. 이렇게 에이, 어정쩡하잖아 이게. 어.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만 쭉 가면 돼. 아 편하네. 안 빠져. 손 작은 사람들은 빠져. 아~ 찝찝하다는 단점이 있고 나는 솔직히 이것도 좋아. 아. 이런 거 써. 와 이렇게 이런 게 있었구나. 와 진짜 제발 야 그걸 이렇게 닦으면 안 돼. 왜 알려준 대로 닦았는데. 야 자동차에서 제일 더러운 데가 여기 아니겠냐? 바닥이랑 같이 붙어 돌아다니는데? 타이어인데? 더러운 거 닦을 때 더러운 거 도구를 써야 되지. 너 칫솔 양치질 한 다음에 발가락 좀 더럽다 해서 발가락 닦지 않지? 그렇지 나 다 있어? 아니 이거 똑같아. 왜 발 닦은 다음에 얼굴 닦으려고 그래. 아 그럼 이거 쓰면 안 되는 거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휠이랑 타이어는 그 도구를 쓰는 게 나. 브러쉬 같은 거 있지? 아 이런 거 말고 브러쉬? 아니면 그치 그거 봐 시커멓네. 그래도 문대 봐 이제. 아 좋겠어? 이런... 아니 안 좋을 것 같아. 워시미트 패드를 이미 닦은 거 아니야? 버릴 거면 닦아. 산지 얼마 안 됐어. 일단 버려. 이건 못 써. 워시미트 패드를 사는 기준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게. 기준? 이거 뭘 골라야 될지 모르는 사람 많아. 그냥 이쁜 거. 근데 이런 스펀지는 처음부터 추천 안 하고 이런 종류들이 많을 거 아니야. 어. 이쁜 거 사도 돼. 어. 사도 되는데 중국산 안 돼. 중국산. 이탈리아도 안 돼. 그러면은? 오른쪽 코리아. 국산 걸로? 국산 거가 제일 좋아 전 세계에서. 국산이다 하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사. 아, 저 이쁜 거를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 차에 잘 어울리겠다 아니면 들었을 때 어우 나 여자친구 생기겠다 하는 거 있지? 여자친구 생겨. 중국산 절대 안 생긴다. 후다닥 하고 그 마트 가야 돼. 너가 좀 다 해. 어? 화장실 갔다 올게. 너가 좀 하고 있어. 얼마 안 남았잖아. 아, 알았어 거의 다 했어. 왔어. 다 했어? 조금만 쉬었다 하자. 어? 조금만 쉬었다 하자. 헹궈 빨리 이제 헹궈면 돼. 다 굳네 화장품. 거의 다 하긴 했는데 좀 덥기도 하고
음료수 먹을래? 내가 사줄게. 담배도 하나 피고 오자. 지금 이거 물때 생긴 거 보여? 엄청 많지? 어. 방금 대체도 엄청 많지 진짜. 다 있네. 뭐 뭐가 막 이런데? 카샴푸 거품이야. 야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봐봐. 집 방바닥에 음료수 쏟아도 겨울철에 보일러 따끈따끈하면 그걸 굳지. 그렇지. 얼룩 남지. 어. 그 다음 지우려면 어떻게 지워? 뻑뻑 지워야 되지. 그렇지. 막 힘들어. 근데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뻑뻑 지울 수 있을 것 같아? 안 되지. 나중에 이거 못 지워. 아. 광택 알지? 그 기계가 딱 막 하는 거. 그걸로 해야지. 뭐. 아 그래? 빨리 하고 빨리 헹궈주고 전화기까지 한 다음 쉬는 게 맞아. 아 그런 거야? 다 굳었잖아. 지금 일로 와봐. 옆에도 그러네. 옆에도 거품 하나도 안 남았네. 이거 봐봐. 여기 다 있는데 내가 아까. 어 그러니까. 카메라도 와봐. 이게 다 있네. 카메라고 있어. 아, 몰라 그냥. 그래. 어. 거품 하나도 없네. 그럼 이 작업을 그냥 중간에 쉬지 말고 그냥 한 방에 딱 다 해주고 그냥 거품 시원하게 싸버리는 게 맞다 이거지. 이물질을 떨궜는데 위에다가 또 뭘 만들어놨잖아. 굳이. 어. 굳이. 얼룩을 내가 만들어. 뭐하러? 빨리 해봐. 알았어. 근데 내가 고압수기 빨리 마무리하고 내가 할게. 그러니까 프리워시 하고 카샴푸로 위에서 아래로. 그치 이렇게. 역시 나 똑똑하다니까. 내가 진짜 아 학창시절에 내가 공부했던 게 이렇게 도움이 돼요. 이렇게. 다 있어. 거기였어. 야 끝났어. 일로 와. 예. 와. 다 있어. 끝났어 이제. 끝났어. 간단하지? 가볍게 이제 뭐 하는 거야? 진놈아 쫄아 이 새끼야. 먹었어. 아 내가 아까 이거 수세미 밥풀 떨어진다고 얘기했지. 오염물들 이게 여기 껴있잖아. 어? 이게 껴있잖아. 그러면 오염물들이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아래에 있다고. 이렇게 밥풀들이 이 안에 이 이물질들이 위로 못 올라가. 얘가 역할이 그 역할이야. 그립가드라는게. 아. 그러면 네가 봤을 이걸 뺏고 이 안에 있는 물을 여기다 부었잖아. 이물질들이 잔뜩 묻어있는 거를 다시 부는 거라고. 나중에 더러운 척 같잖아. 그 밑에 깨끗한 물 나와. 그렇게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상태를 이제 이게 만지면 되는 기스나 왜 만져 그렇다고 그래 냄새를. 먼지들을 네가 던져놨으니까 그 먼지 갖다가 또 막 드라잉 작업하지 왁스 작업한다고 이제 앞으로 뒤에 가서 문질러야 되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뭔가 막 튀기겠지? 내가 말했잖아 안전하고 깔끔하게 딱 그 세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깔끔하게가 안 된 거야. 안전한지도 못하고. 그럼 나 지금 다시 거야? 다시 해야 돼. 밥상을 다 차려놓고 음식물 쓰레기를 갖고 와서 거기다 부어버린 느낌. 거기다가 똥 덜 닦은 그런 느낌? 찜찜하게 막 어떻게 보면 지금 일단 다시 해? 다시 해야지. 아니 미리 말을 좀 해주지 그러면은 이제 카샴푸 작업은 대충 알겠지? 아 뭐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어. 다시 해요. 이러고 가? 좀 도와주지 않을래? 진짜 가?